안녕하세요. 맛있는 발굴 서울 금강의 이소연입니다. 최근 트렌드 중 하나로 국내 여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만 아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맛집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여행의 깨알 재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나만의 맛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또 현지인이 인정하는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맛있는 발굴, 서울 금강에서는 오늘도 특별한 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의 숨겨진 맛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빛고을구장 광주입니다. 광주에 가면 일식 마니아들의 두 눈을 사로잡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가격에 신선하고 두툼한 초밥이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원하는 대로 직접 잘라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만의 맛을 찾는 미식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눈맛, 손맛, 입맛까지 모두 사로잡은 초밥을 맛보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화려한 불빛들이 반가운 쌀쌀해진 요즘. 가까운 벗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인기 참치 횟집이 광주에 등장했다는데요. 빈자리 없이 가득한 매장. 다른 참치 횟집들과는 뭐가 다르길래 평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손님들이 가득가득한 걸까요? 일단은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조금 더 착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근처를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집보다는 훨씬 더 가깝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먹었을 때 이제 다른 집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다 보니까 꽤로만 보면은 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아무래도 다른 데는 이제 조금 더 얇게 슬라이스해서 길게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기는 이제 훨씬 더 두툼하게 잘 나오고 저희가 이제 먹어봐도 식감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훨씬 많이 난다는 게 접시로 나오는 거 보통 가면 이제 인당으로 치는데 여기는 한 접시에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는 사실 부담이 적어요. 젊은 친구들이 먹기에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무한리필집 그런 데 가보면은 많이는 주는데 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 집은 먹어보면은 거기보다 최고로 더 저 뭡니까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음식들이 정갈하고 연의 참치 횟집처럼 화려하고 예쁜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것은 같지만 남다른 두께에 더해 먹고 싶은 부위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오늘도 손님들의 손과 입이 분주할 수밖에 없답니다. 참치회도 회지만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의 이유는 바로 이 길쭉하고 두꺼운 초밥. 어마어마한 길이의 생선이 휘감은 큼지막한 초밥의 매력도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이유 중의 하나랍니다. 일단은 초밥 크기가 다른 집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손님들이 눈으로 봤을 때 그 푸짐함에 한번 놀라고 또 한 입 드셨을 때의 그 포만감에 아주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님들께서 맛있고 정말 만족한다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거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밥도 밥이지만 매일같이 초밥을 빚기 전 준비에 신경을 쓰는 건 어떤 재료를 어떻게 밥 위에 얹을까 하는 것.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밥의 길이를 훨씬 넘는 꼬리 긴 생선회들이 얹혀지면 이 집만의 시그니처 두툼 초밥 등장. 그런데 보통 횟집에서는 보기 힘든 제각각의 다양한 크기의 회들이 테이블 곳곳에 보이는 건 왜일까요? 바로 손님이 직접 잘라 먹는 셀프 커팅 참치회. 되게 신선했어요. 처음에 자를 때 이런 참치 맨날 그 삼겹살만 자르다가 참치까지 잘라 먹으니까는 되게 신선해가지고 재미지기도 해요. 저는 이제 잘라주는 사람에 맞춰서 먹습니다. 크게 잘라주면 크게 먹고 작게 잘라주면 뭐 작게도 먹고. 근데 작게 자르면 아무래도 이제 술 먹을 때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요? 손님들이 그 취향에 맞게 참치를 잘라 먹는 것이 저희 집만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도 먹을 수도 있고 작게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손님들의 취향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던 겁니다. 이곳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참치 부위는 뱃살과 눈살, 아가미살 등 맛있기로 유명한 부위만을 대부분 사용한다는데요. 엄선된 참치와 회들을 미리 숙성, 해동을 시켜 그날그날 최상의 상태로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두껍게 썰어내다 보면 장사하는 데 손해를 보진 않을까요? 제가 워낙 손이 크다 보니까 원래 제가 또 바닷가 사람이라 또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해가 입안에 가득 들어와 씹는 맛도 제가 워낙 좋아하기에 손님들에게 소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두툼하게 했습니다. 회를 다뤄온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더 발전하는 참치회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중년의 나이에 조리학과를 전공하셨다는데요. 체계적이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현대화된 시스템과 외식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 과정 중에 제가 또 조리학과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했지만 항상 한편으로는 힘들면서도 또 배워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25년 이상 이뤄온 회 전문가로서 사장님의 또 다른 꿈은 선뜻 알려주기 어려운 본인만이 다까운 노하우를 새롭게 요식업계에 진출하는 분들께 알려주고 싶다는 것. 요식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뭐냐면 섣불리 다가서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마음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는 덕분인지 오늘도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완성된 요리가 손님상에 오르기 전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정성까지 알려지면서 처음 들렀던 손님들이 두 번, 세 번, 이제는 단골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 정도 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먹고 나서부터는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랑 이제 소개를 해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매력적이게 이제 구성도 되게 좋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저는 짝짝 이제 조금씩 잘라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먹을 수도 있고 작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몇 걸음만 걸으면 쉽게 만나는 참치회와 초밥들이 있지만 남다른 두께와 길이 그리고 독특한 셀프 커팅이라는 시그니처로 입맛 선수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25년 경력의 참치회와 초밥. 참치맛 좋았어! 이 집 참치 잘하네. 참치 최고입니다. 참치 사랑합니다. 야, 이 두툼한 회가 마치 소미부를 덮은 것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이 푸짐한 양은 물론 싱싱한 맛까지 더해져서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 광주 여행을 하면서 입안 가득 두툼한 회를 맛보고 싶다면 이곳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맛있는 발굴 서울금광 이번에는 전북 익산으로 떠나봅니다. 예스러울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맛 또한 그런데요. 전북 익산에 가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음식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길을 걸어오면서 맛을 대물림하고 있는 경양식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기분까지 느껴진다는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와 조명, 여기에 오래된 장식장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어우러져 가을의 향기를 물씬 풍기게 만드는 기분 좋은 공간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음식점입니다. 두툼한 고기에 육즙이 가득한 안심 스테이크와 쫀득쫀득한 식감, 여기에 풍미까지 뛰어난 이탈리안 돈가스를 덤으로 즐길 수 있어 행복을 두 배로 느낄 수 있는 곳.
맛있는 발굴 서울 금강이 찾아간 곳은 전북 익산에 자리한 돈가스와 스테이크 맛집입니다. 익산시 어양동에 자리한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오랜 세월의 고풍이 느껴지는 장식품과 소품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두툼한 고기가 튀김옷을 입고 먹음직스럽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손님들이 즐겨 찾는 메뉴, 바로 이탈리안 돈가스입니다. 본 메뉴를 먹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스프와 샐러드인데요. 이 집에서는 보기에도 신선한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와 매일매일 바뀌는 스프가 건강을 위해 손님상에 올라 입안 가득 상큼한 향이 더해져 입맛을 돋굽니다. 주인장은 지난 35년간 이탈리안 돈가스의 변함없는 맛을 유지해 단골로 찾는 손님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담백한 맛도 있고 그래서 맛이 깊고 해서 여지껏 뭐 자주 저는 그걸 찾는 편이거든요.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엄선한 돼지고기 원물을 직접 맛과 기름을 제거하는 등 손수 작업을 통해 양념과 숙성 과정을 거치고 고기에 치즈를 듬뿍 넣어 기름에 튀깁니다. 한우 잡뼈와 사과 등 과일을 넣어 12시간 푹 우려내 만들어진 소스를 고기에 뿌려주고 나면 손님들은 한번 맛보면 또 먹게 된다는 이탈리안 돈가스가 완성됩니다. 이탈리안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서 가공된 그런 돼지고기를 원물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그 원물에는 심줄 등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심줄을 제거를 하고 고기를 두드림 작업, 칼집 작업, 그다음에 양념과 숙성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수작업으로 지금 현재 돈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겨진 고기 위에 부어줄 소스는 식감을 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35년 동안 저희는 소스를 저희가 직접 끓이고 있거든요. 소스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재료로는 저희가 일부 소고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우 잡뼈 등이 좀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과일을 첨가를 합니다. 사과하고 파인애플을 첨가를 해서 한 12시간 정도를 뭉클하게 저희가 끓여내거든요. 끓여낸 다음에 건더기는 다 걸러내고 그 남은 물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향신료도 집어넣고 일부 첨가물을 넣어서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스의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이탈리안 돈가스 안에는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어 포크로 잡고 칼로 썰면 육즙이 확 퍼지면서 고기의 향이 입안 가득 자리하고 치즈의 쫀득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는 육즙이 살아있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른 집에 비해서 음식이 좀 독특하면서 맛도 좋고 고기 육즙이라 있는 게 다른 음식보다는 쫄깃쫄깃하면서 맛이 좋아요. 항상 일정하고 양도 충분히 주시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 집을 자주 옵니다. 주인장은 돈가스의 식감과 맛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벌써 35년이란 세월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3대째 대물림을 이어 한결같은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돈가스 먹어보면 다른 집에 비해서 소스가 깊은 맛이 우러나고 그 전통이 3대째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다 보니까는 깊은 맛이 있고 또 치즈가 이탈리안 돈가스는 또 안에 들어간 치즈가 최고잖아요. 근데 치즈를 너무 좋은 치즈를 써서 치즈가 딱 먹었을 때 이렇게 착 늘어나는 그런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익산에서 오래도 됐고요. 대를 잇는 가게라고 해서 맛이 항상 변하지 않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대로 나오니까 맛있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데이트 시절부터 만나 20여 년을 지금까지 한결같은 맛을 잊지 못해 오늘도 돈가스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트 95년부터 데이트할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다니던 데인데 다른 데보다 더 부드럽고 저는 맛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아늑한 분위기에 취하고 씹을수록 고기의 식감이 강해 부드러운 맛에 한 번 더 취하면서 포크와 칼의 움직임이 쉬질 않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단위로 와서
분위기를 내기에 더없이 좋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안 돈가스 정말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바로 경양식에서 빠질 수 없는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스테이크에도 주인장의 비법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산 한우를 고집하는 주인장은 스테이크 고기도 두드림과 힘줄 제거 등 직접 수작업을 거쳐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한우만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우 또한 원물로 저희 가져다가 일정한 그램수에 맞춰서 인분대로 저희가 심줄 작업을 하고 두드림 작업, 칼집 작업을 해서 12시간 정도 숙성을 해서 양념과 함께 저희가 손님들에게 내드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를 양념하고 숙성시키는 과정 또한 매일 반복하고 특히 소스도 기존 소스에 추가적으로 식물성 크림 등을 넣어 손님들의 입맛을 당기도록 연구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 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스테이크 소스는 굉장히 외국인에 맞는 그런 어떤 스테이크 소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소스에다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 케찹도 집어넣고 와인도 집어넣고 식물성 휘핑크림도 집어넣어서 일부 향신료를 첨가해가지고 저희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판 위에 맛있게 잘 익은 육즙 가득한 두꺼운 한우에 향이 잘 배어있는 마늘 소스가 더해지고 여기에 영양 가득한 버섯까지 더해지면 손님들의 입맛을 자극해 먹을수록 입맛이 당기고 풍만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안심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예전에 함박 스테이크가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뭐 함박 이것도 치즈 들어간 거잖아. 이탈리안 함박 스테이크도 자주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뭐 체인점 그런 데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맛,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 스테이크 최고야. 너무 맛있었어요. 안심 스테이크 최고. 변함없는 깊은 맛을 간직하기 위해 정성과 신뢰로 고객을 대한 지 35년. 여기에 신선한 재료와 직접 엄선한 고기를 수작업을 통해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장.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탈리안 돈가스와 안심 스테이크의 변함없는 맛이 더해져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다시 방문하는 고객이 있어 주인장은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분위기 있는 곳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외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처럼 이 경양식 음식들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또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이 맛이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떠날 마지막 맛 발굴 장소 울산입니다. 광주의 일식 또 전북 익산의 양식에 이어서 울산에 오면 한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K-푸드를 대표하는 이 음식들이 지역의 색을 입고 새롭게 변신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식 열풍을 일으킬 특별한 불고기 한상 맛보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자포터예요. 아니 울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지금 태화강에 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예쁜 울산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오면 뭐 하겠냐? 이제 먹어야죠.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K푸드의 진수가 울산에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음식은요.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궁금하시면 절 따라오세요. 날로 높아지고 있는 K푸드의 인기와 더불어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알록달록 일단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나물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이 집이 예, 실보 화밥 비빔밥 이걸 꼭 보이더라. 오색 빛깔의 비빔밥에 이어 한식의 대표 주자로 불고기도 빠질 수가 없죠.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고기 맛이 너무 깔끔하고 한우라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습니다.
전통 음식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불고기 요리 한상을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울산 삼산동에 위치한 한 전통 음식점. 이곳에 오면 다양한 불고기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곱 빛깔 무지개를 닮은 비빔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즐기는 꽃밥의 향연. 또한 직접 연구한 양념을 베이스로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 집은 물고기는 왠지 뭔가 좀 아삭하면서 뒤에 뭐 양념은 뭐였는지 좀 그 먹는 힘이 없어 좋아요. 잘 나갑니다. 갖가지 야채하고 소고기하고 어우러지 가지고 마시면 기가 찹니다. 울산에 오면 이 집이 예, 실보 화반 비빔밥 이걸 꼭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울산 여행이 마지막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건 어떤 요리였습니까? 네, 서울식 한우 불고기 전골입니다. 한우 불고기 전골은 고기를 직접 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양념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맛을 내는 부분은 육수하고 저기 양념입니다. 네. 우리 양념 안에는 사과라든지 배,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26년간 연구한 식초, 네, 이게 맛을 내는 비법입니다. 네.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개발을 해서 네, 하고 다 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입 맛보면 왕이 된 기분까지 느껴진다는 불고기 전골 한상 대령이요. 이 불고기 전골은 불판 가장자리에 육수를 붓고 고기와 파채를 가운데서 익히다가 육수에 담가 먹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푸짐함은 기본. 고기의 담백함과 육수의 감칠맛까지 동시에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자박자박하게 그런 게 여기 약간 시원하다고 불고기인데도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보다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고기 맛이 너무 깔끔하고. 아,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불고기 요리에 숨은 별미도 등장하는데요. 조리 방법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와, 잠깐 사장님, 이 메뉴가 네. 지금 석쇠불고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석쇠불고기가 아닌데요? 보통은 네. 그 숯에다가 처음부터 다 굽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고기 안에 있는 쉽게 해서 육즙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아... 이 식감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 냄비에다가 조리 과정을 통해서 한 95% 정도 익힌 상태에서 예, 나머지 5%를 석쇠에다 구우면은 적당한 그 숯향도 나고 식감도 좋고 아주 최상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육즙은 가두고 불향을 입히는 석쇠 불고기까지 완성됐는데요. 그렇게 불고기 한 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지금 그 한식의 표본 거의 네. 이것만 봐도 와 이게 한식이구나 하는 한 상이 차려졌는데 이거는 지금 꽃이 폈어요. 네. 그래서 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네. 울산식 네. 네, 칠보 화반 야. 네, 불고기 비빔밥. 앞에 네. 울산식 강조 꼭 해야 됩니다. 네. 울산식 칠보 화반 비빔밥. 네. 그럼 이 일곱 가지 재료들도 지금 다 손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우리 주방장님하고 저 네, 둘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네. 자세히 보시면은 네. 식재료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지고 볶고 이 우리가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이 또 비주얼 네. 보기도 좋아야 되는 거죠. 네, 울산에도 오면은 이런 걸출한 비빔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타지에서 여행 온다면은 네네. 들어는 봤냐 울산 비빔밥 해서 요 칠보화반을 딱 보여주면 네, 게임 끝. 네. 자, 먼저 일곱 가지 색상의 계절 나물을 꽃 모양처럼 담은 칠보화반 비빔밥부터 맛보는데요. 양념된 불고기와 어우러진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한입 한번 드셔보시죠. 비빔밥부터 이제 크게 먹어줘야 네. 예의잖아요. 네, 네. 이야, 한 요 정도 이렇게 먹어줘야 아, 한입 이제 가득 찬다 네. 이 느낌인데. 맛이 괜찮으십니까? 불고기 양념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뭐 오! 좋은 재료가 천연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아니 약간 고추장을 한 숟갈 넣고 네. 아 약간 싱거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네. 여기 나물과 불고기 양념이 네네. 달달한 게 너무 맛있네요. 네, 그렇죠.
칠보화반 비빔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바로 불향을 가득 입힌 석쇠 불고기를 얹어 먹는 건데요. 한 입 크게 맛봅니다. 불맛 제대로인데요? 네네. 불을 잠깐 쪼였어도 네. 예, 불맛이 많이 드러나죠, 그죠? 예. 불맛은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진짜 불에 굽기 때문에. 진짜 불맛. 네네. 진짜 울산 맛, 진짜 불맛. 네네. 달콤한 간장 양념에 재운 불고기에 비법 노하우로 맛을 낸 육수. 거기에 각종 버섯과 채소까지 듬뿍 넣어 푹 끓여주는데요. 진한 국물부터 먹어주는 것이 예의죠. 와, 괜찮으세요? 보약이에요? 그 한약재 맛도 나고 시원하시죠? 와, 네. 보약입니다. 네, 보약. 전골이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진한 맛이 나요. 진한 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맛을 볼게요, 이거. 네. 네. 와. 와, 네네. 역시 한우, 네네. 불고기 전골. 네. 한우 불고기와 버섯, 각종 채소가 자박한 국물과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비빔밥 한 술에 불고기 가득 넣고 한상 크게 싸먹으면 도망갔던 입맛이 다시 살아오는 기분까지 든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오, 외국인들 많이 오십니다. 구라파 유럽 쪽이시겠죠. 뭐 이런 데나 특히 저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방송을 보시고 지금 외국인 분들 줄 섰거든요. 네. 아, 지금 네. 이제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뭐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뭐 예, 울산에 오시면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예, 자신 있게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웰컴 투 울산. 울산의 맛으로 다시 태어난 비빔밥부터 달짝지근한 불고기 전골, 그리고 진한 불향을 맛볼 수 있는 석쇠 불고기까지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가득 담은 진짜 불고기의 맛으로 K푸드의 진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K-팝에 이어서 K-밥이 또 다른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울산의 맛이 더해진 특별한 불고기 한상 하나면 국내 여행객은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울산의 아름다운 경치도 맛보고 색다른 입맛까지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발굴 서울금광, 오늘도 우리 지역의 맛있는 맛을 알차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지역의 숨겨진 맛을 찾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들로 그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방송과 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KCTV 광주방송이 함께 만드는 맛있는 발굴 서울금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 곳곳의 현지 맛집을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